아니, 목적이라뇨? 날 미행한 목적이 뭐냐고. 아니, 뭔가 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.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오해를 해서. 육동주 작가 맞지? 저기 그 제가 그 육동주인 건 맞는데요. 그 목적이 있거나 미행을 한건 절대 아닙니다. 제가 아저씨를 왜? 상관없어. 에? 이젠 다 상관없어. 아니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 전혀 모르겠는데요. 다 알잖아. 제가요? 도와줘. 실례합니다. 난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. 하지만 저들은 내 말을 믿지 않을 거야. 이번에도 또 누명을 씌울 거야. 제발 도와줘. 두 번은 당할 수 없어. 아, 저기 잠깐만. 당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세상에 알려줘. 아니, 잠시 잠깐만. 부탁이야. 날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육동주 당신밖에 없어. 제발 문도 좀 들으세요, 좀. 아우, 참 진짜. 아, 저한테 왜 이러신지 모르겠지만요. 저는 아저씨가 누군지도 몰라요, 저는. 날 모른다고? 아니, 오늘 처음 뵌 분인데 당연히 모르죠. 아니, 뭐, 술 드셨어요? 뭐? 아니, 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신 것 같은데 일단 그 진정부터 하시고요.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? 제발요!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? 어떻게 날 모를 수가 있어? 제가 아저씨를 어떻게 알아요? 네가 소설에다 썼잖아! 27년 전 소평호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설에 전부 다 썼잖아.